우리가 이제 중년인데 네. 30대나 20대로 갔을 때 아 이거 좀 빨리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시술이나 수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저부터 해볼게요. 네. 저 사실 눈, 코 수술을 했는데 이거 좀 빨리 할걸. 왜냐면 저 30 넘어서 했거든요. 이게 약간 가성비도 따져야 되는 게 30살 넘어서 수술을 하면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 얼굴을.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살 때 수술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40살까지 사용했을 때 반값에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20대가 약간 암울했던 게 인기도 없고 성형 안 했어? 왜 더 이쁜 여자한테 생각해? 알지. 아니, 너무 이쁘시죠.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브런치 먹기로 했죠. 양재천변에 있는 캐트앤비라고. 캐트앤비? 네. 유명한데요? 사실 근처에 브런치 카페가 많이 없어요. 아 운전 시켜놓고 지금 이기사. 저 여드름 흉터가 진짜 많았는데 진짜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 그때 구슬이 선생님이 한 6번 정도 시술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누가 가까이 와서 이게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대면하는 게 좀 싫을 정도였는데 아마 여드름 흉터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럴걸요? 소개팅을 해도 어두운 데서 하고 싶고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프게 받으셨어요. 그때 절실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절실함이 줄어들면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 통증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더라. 이제 한 번만 아 못 참아 못 참아 이제 웬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못 참아. 그 두 가지 눈코 성형 수술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 수술 요거는 좀 진짜 빨리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톡톡톡스를 지금도 맡고 있어요. 네. 얼굴이 조금 동그란 편이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전혀 동그란지를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놓은 상태라서 네. 그리고 이제 턱 줄이는 V라인 네. 시술을 좀 했어요. 30대 이후에 했거든요. 더 어렸을 때 턱 보톡스도 맞고 V라인 시술을 좀 더 했으면 뭐 예를 들면 볼살 주사라든가 윤곽 주사라든가 슈링크 빨리 예뻐져서 더 즐거운 외모를 더 누릴 수 있었겠죠. 너 잘생긴 남자 만나려고 그랬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 저 얼굴 안 봐요. 아 네. 아, 얼굴 안 보는 걸로. 아우. 먹을 때 약간 서정우 김 먹을 때처럼 공격적인 그 느낌이. 전 안 잘라줍니까? 김의 데스추리에 단면 단면 잠깐 잠깐 먹읍시다. 네, 자 이제 제가 맛 감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저씨 입맛으로 앙버터 먹어볼까요? 안 짜리잖아. 그래요? 뭐 상상 속에 있을 법한 그런 맛. 앙버터 이거 맛있겠다 했죠? 맛있는데 그냥 뭐 그런 맛. 앙버터가 1등, 맨날 공동 2등 할게요. 근데 버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안 될까요? 안 돼? 트링크 윤곽주사 효과 어떠셨어요? 예, 저 아래쪽에 볼살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우리 예. 레지던트 증명사진 이렇게 보고서 예. 땅 투기하러 다니는 복부인 같다 이런 논리느라고 그 사진 구해가지고 여기다 딱 실으면 지금은 다시 한번 과시 V라인 과시 예. 많이 좋아졌죠. 지금 진짜 예. 갸름한 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1에 결혼했는데 결혼 사진보다 지금이 더 톡라인이 좋아요.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네. 할까요? 네, 좋아요. 여기 카페 이름 뭐죠? 캐트랜비. 어떠셨습니까?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한마디 네. 빵을 먹었는데 네. 그냥 빵 맛이 났습니다. 빵 모달. 애플 패스트리는 다시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이제 김치찌개 먹으러 갑시다. 가야죠.